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2021년 동계올림픽 때 이 발리에바 선수가 도핑 테스트에서 검출되었던 이 세 가지 약물, 트리메타지딘, 하이폭센, 그리고 카르니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카르니틴은 이미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일반 분들도 복용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니틴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나도 도핑 약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깜짝 놀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카르니틴이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종류가 있고 정말 도핑에 문제가 되는 성분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카르니틴 금지 약물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사용하면 안 되는 상시 금지 약물은 트리메타지딘이라는 성분이죠. 트리메타지딘은 국내에서도 바스티난이라는 약물로 심장질환이라든지 어지러움증에 처방되기도 합니다. 이 트리메타지딘은 젖산을 낮춰 이 피로를 덜 느끼게 하고요. 에너지를 만들 때 지방보다는 포도당을 이용하게 해줌으로써 이 산소 이용도를 줄여주니까 유산소 능력을 올려주게 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쳐 2014년부터 도핑 금지 약물로 지정되었죠. 반면에 이 카르니틴은 식약처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하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태울 때 세포 내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카르니틴이 지방을 운반하는 그런 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나 운동으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아미노산유죠. 즉, 뭔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성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카르니틴도 그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 이 카르니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L카르니틴,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아세틸 L카르니틴입니다. 먼저 L카르니틴은 국내 일반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일반 식품원료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심장근육의 주 에너지원인 지방산의 산화와 에너지 생성에 쓰이고요. 허혈성 심장병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 관련되어서 에너지 생성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두 번째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입니다. 카르니틴은 수분을 잘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요.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카르니틴의 주석산염, 즉 타르트레이트를 결합시켜서 안정성을 높여놓은 원료입니다. 또한 이 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는 특정 업체에서 연구를 통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이 개별 인정형 기능성을 인정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원료입니다. 물론 국내 말고요. 해외에서도 이 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의 염을 쓴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아세틸 L카르니틴은 또 뭘까요? 카르니틴에 아세틸기를 붙이면 뇌혈관 장벽인 BBB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게 되면 L카르니틴으로 변화하게 돼서 뇌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를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신경세포의 재생과 활동도 활발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세틸기가 있어서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양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세틸 카르니틴은 전문의약품으로서 뇌기능 개선제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뇌건강 영양제 성분으로도 팔리고 있죠. 자, 이렇게 카르니틴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특성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우리가 먹는 카르니틴은 도핑과 크게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카르니틴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드시면 되겠다. 자, 카르니틴과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 바로 아르기닌, 오르니틴, 시트롤린, 그리고 타우린 정도일 겁니다. 요즘 카르니틴만큼 아르기닌이 화제죠. 아르기닌은 NO, 즉 산화질소를 증가시켜줘서 혈관의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혈류흐름이 개선되기 때문에 심장 기능도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펌핑감도 더 잘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헬스의 붐이 큰 시대에 아르기닌 단독 제품들이 요즘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아르기닌 단독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을 보면 아르기닌뿐 아니라 시트롤린, 오르니틴의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르기닌만 고용량을 먹게 되면요, 설사라든지 복통 같은 위장장애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을 조금 줄여주고 시트룰린과 오르니틴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식품으로 쓸 수 있는 시트룰린 원료는 수박과피 추출물로 요즘에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르니틴이 사실 아르기닌 원료에 비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요. 이왕이면 오르니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고용량의 아르기닌, 헤르페스가 있는 분들은 이 발현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꼭 라이신이 추가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고 이 피로를 줄여줄 수 있는 타우린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오늘은 운동을 할 때 드시면 좋은 카르니틴과 이 카르니틴 조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영양제는 이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근본적으로 식단과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제만으로 무언가를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 분명 실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멋진 몸과 건강, 노력 없이는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